이번엔 국립수목원을 찾았습니다. 그냥 나뉘면서 해뜨리 놈이야. 이곳 지류 연구팀이 주목하고 있는 건 상활권 지류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지류 중에서도 사람 가까이에서 서식하는 지류를 찾고 종을 분류하는 일에 생활권 지류만이 갖는 특징이 분명 있을 텐데요. 사람과 지류의 관계를 이들에게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류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볼 수 있는 지류는 그 분화와 열화를 그 구조체로 가지고 있는 그런 번식 방법을 선택하는 지류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 지류 자체가 이 대기 오염 이쪽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주로 도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뭐 공장 이런 거든가 되게 우리가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대기 오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생활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지류는 이런 대기 오염, 뭐 아황산가스라든가 뭐 질소산화물에 되게 좀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지류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수집 관찰한 생활권 지류의 특징 중 하나는 무성 생식을 한다는 겁니다. 포자 번식을 하는 지류도 있지만 생활권 지류는 몸체를 떼어내 번식하는 무성 생식을 선택한 것이죠. 생활권 지류처럼 특수 권역을 연구하고 있는 이들은 지역에 따라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지류의 종류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류가 생존하는 곳과 환경을 분석하는 일은 생물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지류는 환경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일종의 환경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엽권 지류가 발견됐다는 건 아열대 기후가 도래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연구진이 채집한 이 엽권 지류는 제주도 곶자왈 지대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엽권 지류는 6종이지만 연구진의 분석 결과 모두 하나의 종임이 밝혀졌습니다. 나뭇잎 표면에 영향을 받은 지류가 동일 종이지만 다른 형태를 띠고 있던 것이죠. 이처럼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는 지류는 특정 지역에 제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를 지표종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의 대기질과 습도에 영향을 받는 지류를 통해 우리가 사는 곳의 환경 변화를 분석할 수 있죠. 지표 생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지류. 지류가 사는 곳은 기본적으로 청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곳에선 지류가 사라지고 있죠. 하지만 생활권종 분석에 따르면 오염에 적응한 지류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주변에 있는 지류의 생과 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